안녕하세요. 육아의 바나다 베네피아 다산점의 송쌤입니다. 오늘은 스토케 하이체어 3종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세 가지의 장단점을 비교를 하고 엄마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기능의 차이와 책상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리트랩을 말하기 전에 우리는 피터 옵스빅이라는 분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북유럽의 가구 디자이너 명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분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 한 가지를 뽑자면 바로 이 트리트랩입니다. 1972년에 나와서 지금까지 1500만 대 이상 나갔다고 합니다. 얼마나 유명하냐면 미국의 뉴욕 현대미술관의 영국 컬렉션에 진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영국의 런던 디자인 뮤지엄, 빅토리아 앤 알버트 뮤지엄, 그리고 독일의 비트라 뮤지엄까지 전시되어 있을 정도니 성능과 디자인이 인정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트리트랩의 우리나라 분들은 열광을 하는 것일까? 트립트랩은 14단계의 시트와 발받침 조절이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발받침에서 발을 디딜 수 있으면서 식탁에 앉아서 엄마 아빠랑 대화를 하고 식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것인데요. 트립트랩은 많은 분들이 여기다 메모를 남겨요. 우리 아이가 이유식 시작할 때, 그리고 우리 아이가 이유식이 끝나고 그 다음 단계로 냈을 때 2025년 몇월 며칠, 이런 식으로 아기자기하게 재미있게 사용할 수가 있고, 이 트리트랩은 태어나자마자 신생아부터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 뉴본 세트를 작용하면 신생아부터 사용할 수 있고, 지금 보시는 베이비 세트 트레이까지 포함되어 있는 이 상태가 이유식 세트라고 하는데 가장 많이 구매하시는 풀패키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트리트랩은 피터 옵스빅이 그라운드에서 성장을 한다라는 개념을 도입한 거죠. 그래서 발받침이 항상 우리 아이의 발을 디딜 수 있게끔, 성장에 저해가 안 되게끔 만들었고요. 인체공학적인 설계로서 발받침의 각도, 팔의 각도가 아이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고 척추가 바로 설 수 있는 좋은 자세를 만들어주는 게 특징이죠. 최대 하중은 136kg까지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한 아빠 엄마도 다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트레이는 가운데 버튼을 통해 가지고 오픈을 하시면 되고, 트레이 없이 아이가 더 성장을 했을 때는 이 상태로 엄마 아빠 식탁에 앉아서 같이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더 성장을 하면 베이비 세트를 빼고 아이가 앉으면 되겠고요. 하네스를 설명드리면, 우리 하네스 안전벨트죠. 우리 아이가 하네스를 장착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에 엄청 차이가 있습니다. 하네스를 안 할 경우에는 수저나 장난감들을 떨어뜨렸을 때 본능적으로 집으려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이가 머리가 무겁고 상체가 무겁기 때문에 아이가 쏙 빠져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하네스는 같이 구매하셔서 습관처럼 아이에게 착용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노미는 트립트랩 다음으로 나온 스토케 야심작인데 그의 손녀 아이리스를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하죠. 디자인도 최신상의 디자인이고 깔끔한 곡선미와 함께 굉장히 가볍습니다. 무게는 약 4.6kg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들어도 편리하고 뒷바퀴 축에 바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를 태웠을 때도 쉽게 이동이 가능하고요. 뒤로 밀었을 때 전복이 되지 않고 뒤로 밀려나기 때문에 훨씬 안전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옆에서 보는 이 곡선미가 사람의 척추 같다라고 하는데 이 곡선미에서 나오는 하중, 무게는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트립트랩이 136kg라고 하면 노미는 150kg까지 하중을 받기 때문에 훨씬 의자의 무게는 가볍고 하중은 많이 받는다. 그리고 노미의 장점 한 가지만 딱 꼽으라고 하면 바로 액티브 시팅이겠죠. 다양한 액티브 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끔 굉장히 부드럽고 안정감이 있고 편안하면서 성장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하이체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노미는
도구 없이 손으로 조정을 해서 의자의 높이와 발받침의 높이를 바로 1초 만에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겠죠. 특히 노미는 디자인이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처음에 봤을 때 아, 이게 의자 같지도 않고 이게 뭐지?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아이를 태워보면 그렇게 떠들던 아이도 편안하게 앉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노미의 장점 중에 하나겠죠. 클릭은 이 하이체어 셋 중에 막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클릭의 장점도 어마무시합니다. 왜냐하면 한 3.7kg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엄청 가볍고요. 모든 엄마들이 우리 아이를 0세부터 하이체어를 사용하진 않아요. 주니어나 성인이 돼서까지도 하이체어를 쓰고 싶진 않겠죠. 그래서 꼭 필요한 시기 때만 사용을 하시는 거죠. 6개월부터 36개월까지 딱 그 시기에 필요한 하이체어다. 그 대신 다른 하이체어보다 좀 더 저렴하겠죠. 두 번째로는 가볍기 때문에 쉽게 이동할 수 있고 여행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송쌤이 조립하는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몇십 초도 안 되는 시간에 조립이 끝나기 때문에 그대로 이동해서 펜션이든 호텔이든 놀러 가셔서 자연스럽게 끼우고 우리 아이를 태우면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하고 엄마랑 아빠랑 아이 컨택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원 패키지로 다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트레이, 하네스, 세트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가 구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바로 뜯어서 1분 안에 조립이 가능하다는 게 특징입니다. 클릭의 트레이는 다른 트레이와 달리 식기 세척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오, 놀라운데요? 우리가 먹는 접시와 똑같이 깨끗한 상태에서 우리 아이를 앉힐 수가 있다. 그리고 발판도 2단계에 조절이 되기 때문에 편하게 조절이 가능하고 트레이도 쉽게 버튼 한 번만으로도 편하게 뺄 수 있습니다. 트리트랩이 없어서 못 구하죠. 그래서 미리 임신하자마자 트리트랩을 먼저 주문해서 받는 엄마들이 많은데요. 트리트랩을 구매하시고 집에 그대로 보관하셨다가 이유식이 시작할 때부터 사용하지 마시고요. 바로 뉴본 세트만 추가를 하면 태어나자마자 바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트리트랩 뉴본은 2단계의 각도 조절이 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아이가 누워있는 각도 역시 하네스가 안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겠죠. 그리고 2단계로 조절이 돼서 아이가 식사 후에 역류 방지를 위해서 편안하게 누워있을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이 안쪽도 전부 통풍 기능이 있어서 꽤 땀이 차지 않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엄마가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아이를 눕힐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 시트는 세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염이나 오염에 대한 걱정이 덜하고요. 토이 행거는 함께 제공됩니다. 우리 아이의 시각적, 청각적으로 발달에 도움이 됩니다. 노미도 빠질 수가 없겠죠. 노미는 더 업그레이드 됐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편안한 각도를 제공하는데 더 좋은 것은 바로 도구 없이 한 손으로 풀어서 우리 아이를 올려서 편안하게 눕힐 수가 있고요. 또한 내려서 원하는 각도만큼 미세하게 내려서 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시트는 당연히 세탁이 가능하지만 노미만의 갖고 있는 시트의 특징은 리버서블이죠. 양쪽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노미의 리버서블 시트를 벗기게 되면 안쪽에 메쉬형 시트가 있기 때문에 요즘같이 날씨가 더울 때는 메쉬형 시트를 쓰면 되고요. 우리 아이가 땀이 차지 않게끔 편안하면서도 부드러운 소재입니다. 우리 아이 시청각 발달을 시켜주는 노미플레이는 추가로 구매를 하시게 되면 아이의 시청각에 훨씬 발달에 도움이 됩니다. 뉴번부터 하이체어를 편안하게 사용한 아이들은 이유식도 잘하고 하이체어에 앉아서 공부할 때도 척추가 곧게 서면서 공부하는데도 훨씬 친숙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클릭은 완패키지로 모든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트레이와 하네스와 세트가 베이비 세트가 같이 되어 있고요. 쿠션만 추가하게 되면 우리 아이의 편안한 의자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트리트랩의 색상은 총 16가지가 있고요. 노미는 4가지, 클릭은 7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기능별로 또 색상별로 인테리어별로 조합할 수가 있고요. 베네피아 다산점에 오면 이 모든 것이 진열되어 있으니 직접 우리 아이를 태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 하이체어
베네피아 다산점에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베네피아 다산점의 송쌤이었습니다. 구독과 알림, 좋아요!